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몸서 다녀가신 조선인민군 엄영일 동무 소속 부대 군인들도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63돌을 뜻깊게 기념했습니다. 한성령 동지를 비롯한 인민대표단 성원들이 부대에 찾아와 인민군 창건절을 맞는 군인들을 축하했습니다. 인민대표단 성원들은 일당백으로 준비된 이곳 부대 군인들의 여러가지 훈련 모습을 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사들처럼 신심 드높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더 큰 앙량을 일으켜 나아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인민대표단 성원들은 군인들과 함께 어울려 여러가지 체육문화 오락도 함께 나누며 군민의 정을 더욱 두터이 했습니다. 인민대표단 성원들과 한데 어울려 건군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는 구분대 군인들은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오직 최고사령관 김정일 창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 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불같은 결의들을 다시금 굳게 다졌습니다.